안녕하세요. 반가워. 소개 좀 부탁해. 나는 릴보이야. 릴보이 오승택이야. 반가워. 뭐 하다가 이제 솔로 작업물을 내게 된 거야? 놀았지. 사실 뭔가 그런 쇼미더머니 이런 거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딱히 눈에 띄고 싶지가 않았어. 그냥 마음가짐이 사람들이 날 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같아. 되게 배불러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아직도 귀엽다는 사람이 있어? 솔로를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잖아, 이게. 기분이 어때? 뭔가 더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데뷔곡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좀 생각하다가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음악들을 거의 위주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는 이두 곡이 정규 앨범의 그런 프롤로그라는 거지. 그렇지. 이제 민타임이라는 정규 앨범이 나오고 1집이지. 거기에 수록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장치? 오래 작업한 사람 치고는 두 곡이면은 좀꽤 많은 편이지. 거의 게으름뱅이지. 미치광이지. 미치광이 수준이지. 이게 어떤 거의 프롤로그이고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줄수 있어? 민타임. 내 정규 앨범에 대한 프롤로그야. 다 공개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아직 너 말은 정규의 본 내용은 알려줄 수 없고 두 곡을 통해서 유추해봐라. 그렇지? 뭐 나의 어떤 심리 상태나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근데 민타임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나오긴 하는 거지? 얘는 이게? 아무래도 거의 작업은 많이 했어. 뭐 태균이랑 하는 것도 하면서 많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뭐 금방은 아니더라도 뭐. 아,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Go. 네, 첫 번째 곡인데 이 곡은 일단 고가 무슨 뜻이야? 고가 무슨 뜻이냐고? 가자. 팬한테 너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야? 아니면은 뭔가 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제 유추해서 쓴 거야? 가사를. 이거는 잠깐만 그런 거 치고는 뭐 비트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밝네. 그렇지. 뭔가 어두운 비트에 뭔가 어두운 랩을 하고 이런 게 나는 좀 진부하거든, 나한테는. 이게 좀 밝은 데서 또 이런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런 게 재밌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곡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 이런 곡이라고 따지면은 한국에서는 태균이? 김태균? 외국에서는 프랭크 오션, 뭐 앤더슨 팩, 뭐 맞지? 발음 되게 멋있었다. 앤더슨 팩. 요즘 핫한 슬롬 걔랑 같이 작업하게 됐네, 이 곡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됐어? 그게 슬롬 요새 핫하지. 애초에 나랑 이제 거의 한 몸인 친구가 있어. 듀플렉시라고. 근데 이 친구랑 슬롬이란 친구가 같이 이제 슬럼덕이라고 팀 만들어서 같이 하고 이랬는데 그때 많이 보고 그때 뭐 기회가 좋게 잘 돼서 같이 작업을 한것 같아. 앞으로 나올 그 정규 앨범도 슬롬이랑 많이 했고 거의 다 했지 뭐. 이 데이빗이 무슨 뜻이야? 이런 다비드상 아니면은 그런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빗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아, 바닐라 스카이란 영화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데이빗이고 톰 크루즈가 역할을 맡았어. 너가 톰 크루즈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생긴 거는 아닌데 키는 비슷해 얼추. 들어보니까 이게 두 곡이 합쳐져 있네. 그렇지. 두 곡이 합쳐져 있어. 그래서 내용적인 재미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랑 노래인 줄 알 거야, 아마. 근데 뒤에 이제 들어보면은 가사나 뭐랩 자체가 되게 쏜다 그래야 되나? 그거는 왜 그런 거야? 바닐라 스카이에서 데이빗이라는 톰 크루즈가 꿈에 갇혀서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현실이 아닌 걸 깨닫고 꿈에서 나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반대로 얼추 비슷하긴 하지. 현실이 아니라고 깨닫고 거기서 죽는 것까지. 영화를 한번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한 거야? 기점이 한 2015년? 2015년, 2016년 그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 사람들이 아니라 좀 래퍼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뭐 내가 꿨던 그런 꿈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너 꿈은 뭔데? 이거 좀 진부한 얘기긴 한데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신에 들어왔으면 사람들이 다 예술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뭐 힙합을 사랑하고 뭔가 이 문화에 대해서 되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고. 어렵네.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없어. 어쨌든 이게 되게 낯설잖아 지금 보면 이런 환경이. 근데 이런 인터뷰 형식이 왜 갑자기 하고 싶어진 거야? 사실 낯설진 않고 이게 내가 예전에 즐겨보던 이제 매스어필이라는 데서 나온 인터뷰 형식인데 얼마 전에 맥밀러가 이제 사고로 죽었잖아. 그래서 나는 맥밀러의 광팬이기도 하기에 이런 과거의 그런 행적들 막 이런 걸 보다가 이런 걸 한 것 같아서 한 걸 봤어. 그래서 이게 그냥 하고 싶어졌어. 그냥 그 콘서트도 봤고 거기에서 영감도 많이 받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창작적인 일을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오마주인 것 같아. 이게. 어쨌든 여기 와줘서 그래. 고맙고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바쁠 텐데. 오케이. 일단 집에서 봐. 우리 옆에서 담배 한 대 펴줄게. 오케이. 갈게.